새로운 그래픽카드가 나왔으니까 진짜 컴퓨터 주문해야겠다. 카톡.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진짜 주문해야겠다. 카톡. 이제는 주문해야겠어. 카톡. 이런 씨.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번 10만원대 CPU로 조립한 PC 여기 있는 요거. 멋스럽게 생긴 이 PC 있잖아요. 조립에 이어 2부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대략 한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게이밍 PC를 구성하실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테스트는 램 오버를 하지 않는 순정, 그리고 3200MHz로 국민 오버를 했을 때 또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RX580 채굴용을 구입해서 쓰실 분들을 위해서 총 3개로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온라인 많은 램 오버 방법이 올라와 있고, 램 오버를 했을 때 게임 성능,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더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찾아볼 정도면 램을 오버하는 것도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순정과 국민 오버를 했을 때 프레임 차이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테스트의 공통 스펙은 CPU는 AMD의 라이젠 3 3300X, 램은 삼성전자의 8GB 2개,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 RX580 8GB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조립을 했을 때 16기가 램밖에 없어서 지금 32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거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8기가 램을 두 개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램을 교체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컴퓨터는 꺼주고 이제 여기 있는 패널을 이렇게 떼고 뒤에 것도 이렇게 떼고 여기서 램을 빼서 막 강제로 넣을 수도 있지만 고장나면 안 되니까 여기 나사를 두 개 풀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램 요거를 가장 첫 번째로 완전 순정인 램을 오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본 램 클럭은 2666, 이렇게 이제 8기가 두 개, 16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네벤치 R20을 돌렸을 때는 CPU의 스코어가 2529점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비교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i7-7700K보다 약 100점 정도 더 높은 수치이죠. 다음은 그래픽카드의 점수를 볼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것을 돌렸을 때의 그래픽 스코어는 16149점이 나왔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뭐 크게 우리에게 체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제 낮음으로 하고 국민 옵션이 안, 택, 거 울트라인데 여기서 요즘에는 또 선명함을 활성화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배가 할 때는 사플이 생명이니까 지금 이제부터 프레임을 대충 이제 측정을 해보자면 CPU는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3300X로 하고 있을 때 CPU는 대략 50-60% 정도 사이. 아 지금 말을 하다가 지금 이상한 데 내렸고,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제 그래픽카드는 거의 90% 이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평균 프레임은 한 110-120 사이 정도로 나와주고 있고, 자 아니 이렇게 하니까 사플이 잘 안 들리는데? 오 상가방. 어이가 없네. 제 실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리플레이로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리플레이로 프레임을 측정해봤습니다. 참고로 리플레이를 돌리면 실제 프레임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와요. 테스트는 게임 시작 후 약 12분 뒤 전투 중인 장면을 1분간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QHD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93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최저 프레임은 64프레임이 나오고 있고, 해상도만 FHD로 내렸을 때는 프레임이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보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FPS에서 가장 중요한 하위 1%는 대략 8.7%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상황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FHD 144Hz의 울트라로 설정했을 때는 대략 국민 옵션에 비해 13.6%가 감소했습니다. 최저 프레임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고 프레임이 약 11.3%로 크게 감소했고 하위 1%도 더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은 교전 중에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실제 게임 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예요. 다음은 램을 3200MHz로 국민 옵션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램을 왜 오버하냐 물어보셔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SSD에 있는 자료를 CPU에 바로 올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SSD의 자료를 램에 올리고 램에서 CPU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램의 용량이 많아지면 이 작업 공간에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램의 클럭, 그러니까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읽고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램 오버클럭을 하고 시네벤치로 돌려보면 2549점이 나왔습니다. 오버한 것과 오버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거의 20점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요.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도 한 10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오차 범위 내로, 사실 램을 오버했을 때와 오버하지 않았을 때 이 시네벤치와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 차이는 거의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돌려보면 램을 오버하고 났을 때의 평균 프레임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평균 뿐만 아니라 최저, 최고, 하위 1%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은 7.3%가 증가했고 하위 1%는 1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Full HD에서 비교했을 때는 이때도 프레임 차이가 확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평균은 11%, 하위 1%는 엄청 크게 25%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트라 옵션으로 올렸을 때는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오차 범위 내라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오히려 하위 1%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즉 풀옵션이 아니라 국민 옵션으로 게임을 즐긴다면 램 오버는 필수적으로 보이고 울트라, 그러니까 이제 고화질로 즐긴다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배그만에서는 이제 굳이 램 오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게임에 따라서, 맵에 따라서, 램 타이밍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그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른 게임에서는 더 확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GTX 1660 슈퍼 대신 RX 580으로 교체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RX 580으로 교체 후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15,124점, 1660 슈퍼와 비교시 대략 1128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에는 파스 점수와 달리 프레임의 차이는 눈에 띄게 엄청 컸어요. 마치 국민 옵션과 울트라의 이제 옵션 차이 정도? QHD에서 평균은 약 17% 감소했고 하위 1%는 약 13%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ull HD로 내렸을 때의 프레임 차이를 보면 신기하게 QHD와 다르게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도 오차 범위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평균, 최저, 최고 모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하위 1%가 약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 게임 시의 프레임은 거의 비슷한데 간혹 렉이 걸리는 것처럼 미세한 렉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Full HD 울트라로 테스트했을 때는 다시 QHD에서 테스트를 한 것처럼 프레임의 차이가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평균만 본다면 약 25%가 감소했고 오히려 하위 1%는 약 5%가 증가했어요. 결국 이번 테스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CPU의 사용량은 이제 배그가 최적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배그에서는 50% 정도로 왔다 갔다 했고 RX580의 경우 FHD 국민 옵션에서 1660 슈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역시 돈은 배신하진 않아요. 그럼 내가 게이밍 PC를 구성했을 때 어떠한 조합으로 하면 좋냐? 견적은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브랜드나 원하는 이제 어떠한 부품 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CPU는 AMD의 라이젠 3 3300X를 고르고 메인보드는 ASUS의 EXA320M 게이밍을 추천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B450M 보드를 썼을 때는 사실 3300X의 B450M을 쓰기에는 가성비 조합으로는 약간 아쉽고 또 이게 가격이 원래 6만원대로 판매된 제품인데 지금은 거의 8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B450M 보드를 쓰고 싶어도 여기서 가격 차이가 1-2만원 더 나더라고요. 대부분 이 정도의 가성비 PC를 조립할 때는 1-2천원 차이도 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3300X에서는 A320M 보드를 쓸 거예요. 램은 삼성전자의 DDR4 8GB 2개, 저장 공간은 마이크론 MX500 아니면 웬디 블루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2-3만원대의 취향 따라 고르면 되는데 요즘에는 한 3만원대 정도만 해도 막 팬이 많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500W입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러를 사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은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쿨러 살 돈으로 그래픽카드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래픽카드에 더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보통 한 중급 이상 가는 CPU가 아니라면 사실 쿨러는 솔직히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래픽카드이죠. RX 580 같은 경우에는 채굴용 중고로 구하면 10만원 아랫대로 구할 수가 있고 1650 슈퍼는 20만원대, 1660 슈퍼는 27에서 한 2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대로 구성한다면 RX 580 중고, 60만원대는 1650 슈퍼, 70만원대는 1660 슈퍼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채굴용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채굴용 그래픽카드는 중고로 샀을 때 싸게 구입해서 가성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계속 돌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얘가 죽을지 몰라요. 컴퓨터를 잘 모른다면 채굴용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채굴용 그래픽카드는 그나마 컴퓨터 아는 사람만 쓰는 정도? 아니면 진짜 가성비로 지금은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RX 580 채굴용을 구입한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용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3300X가 출시 초기라서 가격이 꽤 높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있는 CPU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립을 하고 나서 계속 혼자서 이제 일이 끝나면 여기서 게임을 즐겼거든요. 근데 굳이 이 정도면 게임용, 그냥 가정용이면 사실 이 정도 이상의 CPU를 고르지 않아도 3300X만 되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멀티 작업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3600 그 이상으로 가야겠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나 이제 PC에 대한 소식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은 i9 1900K를 조립해야겠어요. 아니 3300X가 지금 176,000원, 3500이 뭐 15만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격 실화냐?